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 제주은행입니다. 얘도 밸류업 쪽으로 해서 움직였었던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. 네, 그리고 그 밸류업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뭔가가 나와주고 있어요. 금융지주 주총 시중이 막 오른다. 그 다음에 드라이브 생각해봐야 될 문제들 등등등 해갖고, 좀 계속해서 뭔가가 계속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마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천조가 다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뉴스에서는 계속 천조 천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뭐 어찌되었던 간에 천조 국민연금에 쏠린 눈이다. 그래서 밸류업 역할론이 좀 커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, 주중환원 이 부분들도 안 하던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주주 그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소각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, 물론 이제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너무 적은 금액이다라는 거죠. 얼마 전인가요? 어저께인가 어떤 종목을 봤더니 4천만 원인가? 400만 원을 주식 소각한다,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그리고 예전에 나노신소재는 9천만 원인가요? 뭐 이렇게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, 그래도 나도 주주환원이라는 정책에 뭔가 하겠다라고 해서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영향가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. 그 정도로 진짜 너무 적은 거죠. 일단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은.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 제주은행이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해서 반등 나면 요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, 아니면은 내가 얘를 스윙으로 아니면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간다, 밸류업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끝나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, 요기 라인 언저리 뭐 15,000원, 16,000원 여기에서 일단 조금 정리하고, 대신에 단기적인 관점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14,000원, 13,000원 요기 라인에서 정리하고,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정리하고 여기서 정리를 했을 거예요. 그리고 떨어지는 구간 라인에서 다시 매도했던 물량만큼 또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아래 구간에 뭐가 있다? 요 라인이 있잖아요. 그래서 요 라인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밸류업이라는 부분들을 계속 끌고 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 또는 챙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한번 얘를 좀 가져가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라인에서 또 들어가셔도 상관없고, 어차피 반등이 나왔을 때 14,000원 라인 언저리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물량을 좀 정리하셨을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. 아니면 나는 이번에야말로 여기를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뭐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는 제주은행을 어떻게 여기 라인을요, 요 저점 라인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고, 내가 이미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는 뭐 한다? 다시 한번 2분의 1 정도, 절반 정도는 물량 정리하고 나머지 물량은 돌파하는 거 가져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.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, 얘가 지금 평단 여기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거의 30% 구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작은 수익 구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낼 필요는 없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량은 우리가 욕심을 좀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.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주은행을 한번 끌고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저 허브경제TV 매주 뭐하고 있습니까? 25%를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. 이번 주도 거의 다 달성을 한것 같아요. 오늘 화요일밖에 되지 않았는데. 그래서 내일 정도가 되면은 아마 내일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가 되면은 이번 주 저희가 약속했던 또는 저희가 목표로 했던 이 25%는 채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 무료 체험이 무려 100기예요. 여러분이랑 벌써 좋던 시장이 좋던 나쁘던 간에 이거 저희가 막 핑계대지 않았죠? 100번 동안 연속해서 여러분이랑 같이 무료 체험을 진행을 했어요. 그 말뜻은 100번의 약속을 저희가 지켰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. 100번이나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다 지켜냈는데 아직까지도 난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. 그분들은 그냥 다른 데 가셔도 되고요. 대신에 야, 그래 너희들 100번이라는 숫자를 다 채웠다라고 하면은 나는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